제가 나금순 씨와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. 우리 재수는 없다는데요. 왜 이래요 진짜. 나... 와! 죄송합니다 아버님.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 가. 아버님 어머니께서 같이 상의하셔서 결정을 내리신다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. 포도가 갑자기 뚝 나한테 떨어지더니 내 꿈이 변기는 거야? 아무래도 돼지 꿈처럼 좋은 꿈 같아. 저쪽에 놀이터 있어요. 거기서 얘기해요. 나 아저씨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.